노면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오늘 모실 분은 제 가슴에도 여기 달려 있는데요.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약자로 깨시민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깨시민이신 시민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면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은 가운데. 고맙습니다. 인기가 아이돌 그룹 수준입니다. 네. 아, 예. 요분한분더 보시. 요분 근데 이거보다 너무 차이가 나면 삐져요. 그러니까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도민 여러분. 통일에 보통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고 통일에 초석을 놓는 것도 중요한데 중석과 마지막 돌, 종석을 제대로 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근데 다 알아들으시네요. 역시 민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통일의 초석, 중석, 마지막 돌, 종석으로 끝맺음을 해주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앉으시죠. 이종석 전 장관님 이런 박수는 태어나서 처음이시죠? 아니 삐지지 말라고. 아니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 주문형 박수라고 생각했죠. 저는 여러분의 참된 박수로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민주 광주의 최고의 정말로 자발적인 해방구를 이뤘던 정말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인사드리시죠.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입니다. 이정석 전 장관님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항상 광주 오면은 저는 경기도 사람이지만 광주 사람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뭐 지나온 발자취 가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노무현 정신이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구현하시고자 하셨던 분. 또 하나는 지역 감정에 한 것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이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 또 남북 하야 협력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고자 14선언까지 함께 하셨던 분.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편파 왜곡 나쁜 언론이 있다면 이것을 좀 공정하고 제대로 된 언론으로 바꿔보자는 언론 개혁까지 이렇게 네 가지 중점을 두고 임기 동안 혹은 정치 일정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 전에 계속 북한에서 뭔가 발사체를 발사를 해서 그것도 두 차례나 이게 웬일인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워낙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이제 해석이 하나지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이제 생각 그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그런 발사체를 발사하고 거기에 또 탄도미사일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북한이 자기들이 약속했던 뭐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든가 핵실험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자기들이 약속한 걸 어긴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듯이 우리나라도 군사 훈련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도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북한이 그런 통상 범위인지 아니면 그 범위 밖을 벗어나는지 이런 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비록 걱정스럽고 북한의 무기 능력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것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국제사회에 어떤 도발을 했다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표준적인 거다. 아, 뭐라고 했나요? 전 장관님? 아, 그러니까 뭐 북한 한걸 갖다가 도발로 보기보다는 표준적인 거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I don't think that's the truth I got it. I don't think so. 예. You mean, I mean, guarantee you. 그래서 얘기해서 예, 아 좋습니다. 아니 그러한 이러한 지금 걱정스러운 사태조차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대화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갖다 완전히 중단해야 되는데 축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거기 대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비핵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균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상호 호혜 원칙, 또 우리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또 걱정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시민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예, 놀라셨죠. 북한에서 뭐 쏴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잘 풀릴 것 같으면 몇십 년 동안 안 풀렸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러다가 또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대북 정책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햇볕 정책이고요. 햇볕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내놓으셨을 때 북한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다고 그래요. 아, 우리가 곰팡이야? 박테리아야? 뭔 햇볕 정책이야?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정서적인 그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각자 모두 둘 모두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가면서 서로 거리를 좁혀가는 이런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북한을 말려 죽이는 정책이에요. 계속 북한하고 대립하면서 북한 무섭다? 무섭지? 무서워야 돼? 이러면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정책이죠. 근데 이거는 정책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대북 정책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그 처음에 햇볕 정책이라고 했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 가지고 북한에서 뭐 발사했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옮기지 않을게요. 예. 어느 당에서 내놓는 논평들을 보면 혀를 찰 만한 수준이군요. 예. 그거는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제발 잘 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지금 12년 동안 12년, 13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가야 하고 예.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 동무들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참 문재인 대통령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분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화끈화끈하게 믿고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아. 예. 그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님 때 있었고 14선언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때 계셨고 그런 거 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2년 동안에 3번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무려 2번이나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하노이를 저희가 결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북한에서 의미심장한 뭔가 주문을 한 게 지금의 이제 약간의 도발성 있는 신호를 보낸 것도 그렇고 나만이 중재자 역할 내지 뭐 이렇게 다리를 하지 말고 플레이어를 뛰어라 당사자다 이런 주문을 강력하게 했거든요.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좀 이 장관님? 글쎄요, 그 북한에서 우리한테 당사자 역할을 해라고 얘기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 뭐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중재자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북한이 볼 때는 사실 그런 거죠. 4.27 판문점 선언 때 여러 가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합의를 봤잖아요. 물론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남북관계에서는 우리가 진전시킬 게 많은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좀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은 가급적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트럼프를 좀 설득해야 되고 중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너무나 그 미국의 의사, 즉 한미관계에 좀 뭔가 끌려다닌다라는 그런 느낌을 줬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볼 때 못마땅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에는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 해가지고 네가 좀 나름대로 영향력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중재자라는 거는 꼭 우리가 무슨 뭐 이해관계가 없애만 중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BC 세 명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다 당사자야. 근데 A는 괜찮은데 B와 C가 너무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싸우면은 당사자인 A가 나서가지고 B와 C를 갖다가 중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일 때도 있고 당사자일 때도 있고 당사자는 중재자도 되고 당사자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좀 말발을 가져야만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설득하시는데 미국이 좀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한 말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 말은 뭐 한편으로는 조금 일리 있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에서 좀 더 과감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 그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 당신이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표를 갖다가 그 생각하면서 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국민들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남북관계 진전을 원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4.27 전후해가지고 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켰잖아요. 비핵 우리가 특사도 보냈고 그래서 남북관계 진전 결정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그거를 갖다 미천 삼아서 그걸 노잣돈 삼아가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만들어내고 비핵화 협상도 그만 끌어내고 우리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 앞으로 대화하는 기간 중에는 핵실험 안 할 것이고 ICBM 발사 안 하겠다고 말한 것도 남북관계에서요.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가 우선적으로 발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탕을 해가지고 북미관계도 발전하고 비핵화 협상도 발전해온 게 작년 1년의 경험인데 예. 이거 뭐 논불 미국이 놀부심포도 아니고 갑자기 남북관계는 북미관계나 또는 그 저 이 비핵화 협상에 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작년에 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건 딴 생각이 아니고 비핵화 협상을 갖다가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갖다가 끌어나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듯이 허기에서 남북관계 발전시키겠다는 거니까 너희들 이해해라.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 예.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담대하게 남북관계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담대하게 좀 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민들과의 또 소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제재를 핑계 내지는 그것이 안 풀어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로 소극적으로 나가서는 이 교착 상태가 더 잘 풀릴 가능성은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연구해야 돼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거 김정일 위원장에 비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를 들여다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더 봐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내심 빨리 가고 싶어도 우리는 미국 눈치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 눈치도 봐야 돼요, 대통령이. 그렇죠, 네. 아, 김정일 위원장은 자기가 이거잖아요. 자기가 절대 지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아무개 대표나 나아무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핏대를 세울 일을 좀 만들어주지 말아야죠.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요? 누구 흉내 내신 거지?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사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겹쳐 있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 과거 김정일 시대에 비하면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어제 그 대전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좀 이해했고 김부겸 장관은 꽉꾸를 거기에 대해서 좀 일부러 역할 분담을 했다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경제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거의 몰빵을 하고 있어요. 군인들을 갖다가 지금 수십만 명을 갖다가 여기저기 경제 건설 현장에 보내고 그러면서 경제에 올인하면서 북한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야. 군인 너희들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한미연합 건설련 중단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군사적 긴장 없으니까 가서 공사장 가서 일하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한미연합 공군 훈련이 막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밑에 군인들이 그랬을 거 북한의 그 소위 장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이 원수님 보니까 남쪽에서 저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밑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고 있는 고민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제가 통일부 장관하고 유 이사장님이 복지부 장관하던 그 시절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바깥 세상으로 나올까 말까 고민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경제에 올인을 하고 또 경제 개방을 하고 경제 개혁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고 있는 김정은이 나올 때는 군인들을 갖다가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평화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즉 한미도 역시 상당히 상대방에 대해서 빌미를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 예. 그러면 결국 상대방은 도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복지부 장관 하실 때하고 통일부 장관 하실 때가 거의 겹쳤었나요? 아니면 예, 같은 시기였습니다. 예. 아, 근데 왜 이 장관님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스스로 옷을 벗으셨어요? 안 나가셔도 조금 더 버티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그때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했다 그래가지고 그만둔 장관이 세계에서 두 명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제가 그만뒀고 이종석. 네. 예, 그거는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야당의 공격이 있었는데 아, 포용 정책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야당이 저를 공격했지만은 저를 공격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제 뒤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갖다가 쓰러뜨리기 위해서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거꾸로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 정책의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미 국방부 장관 런스펠드였습니다. 런스펠드, 도널스 런스펠드. 그, 예, 유명한 그 네오콘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제가 그만두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그 부시 대통령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 이 사람 오늘부로 자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부시 대통령이 강경 정책을 포기하고 사실은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와. 그래서 2.13 합의라고 2007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 예. 우리 이종석 장관님이 몸을 던지신 예. 보람이 있군요. 아, 몸을 던진 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요. 그게 뭐 북한하고 굉장히 대결 정책을 초기에는 추진했는데 지금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가서 2007년도 들어가서는 예. 정말 우리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대북 포용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협의 중인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시게 되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마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사장 취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노무현재단 최대의 업적을 드디어 쌓을 것 같습니다. 예. 부시 대통령의 방안 정말 된다면 정말 축하하고 우리가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두 분이 알릴레오에서 또 합을 맞추셔서 여러 가지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 그 관계에도 풀어주셨기 때문에 알릴레오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희망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민주주의를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 이제 국토로 따지면 골고루 발전하게 만들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셨고, 아까 이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공기관들이 각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고 혁신도시도 이렇게 지정이 되고, 특히 제가 이제 전라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한전이 와가지고 나주가 정말로 뭐 가게부터 해서 그 도심에 활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심점이 돼가면서 동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한전을 가져가려고 되게 싸웠거든요. 그때 각 지역이 처음에 제일 제 기억에는 처음에 제일 유력했던 데는 부산이었어요. 부산. 저도 그때 국회에 있어가지고 그 싸움 나는 거를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찾아다니냐 국회의원들을. 저는 사실 뭐 실세는 아니었는데 실세로 허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오셨어요. 그 저는 그 문제 관여를 안 했는데 그 제가 들은 걸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좀 그동안의 산업화나 이런 경제발전에 좀 소외된 지역들을 특별히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으셨고요. 당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그 같이 책임을 분담하면서 저 이용섭 시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아마 그냥 그 공기업을 우리 달라 이게 아니고 이 공기업이 여기에 오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고 자원을 같이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때
제출을 했어요. 예.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나주로 결정이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고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씨 좋아서 주신 거는 아닐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가져가신 거죠. 뭐. 아, 예. 예. 요즘에도 뭐 각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에 맞게 예.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게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 관습헌법 얘기도 나오고 세종시도 사실은 미완의 지금 행정수도기 때문에 그렇죠. 먼 것 같습니다. 예.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제대로 됐으면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그대로 다 발발하고 이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실종이 됐지만 논의가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되면 그때 행정수도의 입지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문장을 하나만 넣으면 예,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언젠가는 서울은 그냥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 가고 그리고 행정수도는 예, 이게 충청, 중부권 이제 모든 지역에서 등거리에 예, 예. 있는 지역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책임 있는 얘기는 못하고요. 예. 이정석 정 장관님은 북한을 몇 번 방문하셨나요? 글쎄요, 뭐 임기 때나 아니면 그 후에도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예, 많이 갔었죠. 그런데 예. 우리 국민 중에서는 북한 뭐 여행도 가보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자주 갔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대개 북한 방문하는 게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전문가하고 또 전직이 있었기 전직이 어떤 걸 했다는 것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과거에도 자주 갔고 다만 2007년도 이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마지막 한 뒤에 작년에 2018년까지는 11년간 못 갔고요. 작년에 꽤 이제 오래 못 가셨네요. 예, 14선언 11주년 기념으로 평양에 갔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성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설 그다음에 개성공 저 금강산 관광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또 해야 되는데 20주년 기념이 작년 11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제 북한도 평양이 가장 또 잘 발전된 도시인데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균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지 또 우리 남한 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균형 발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남북한이 골고루 좀 잘 사는 통일 사회가 되려면 어떤 거 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균형발전이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과 북이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남북의 협력이라는 것이 북한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살면서 북한이 또 함께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균형발전 의식은 북한까지 있었고 실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보다도 강제화돼서 도시 집중이나 이런 것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가 집중하거나 이런 걸 좀 막고 있어요. 물론 평양이 지금 대표적인 상징 도시이고 또 실제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이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별화되어 있지만 평양의 인구가 300만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도 그냥 놔뒀다면 평양 인구가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니까 뭐 한 6,700만 명은 됐겠지만 그렇군요, 예. 평양 인구가 제가 알기에 지금도 아마 280만 정도 내외고 나머지 북한의 모든 도시들은 남포가 한 100만 가까이 90몇만 명 그다음에 청진하고 함흥 정도가 60몇만 그다음에 30몇만 명으로 쭉 이렇게 예.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마 우리가 남북관계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면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발전할 가능성이 우리보다 크다. 예. 예. 그러나 지금은 평양이 워낙 독보적으로 발전돼 있다. 그러나 인구가 집중돼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언론 개혁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이 언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나 인식도 한편으로 근데 또 아주 극우적인 유튜브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렇게 밀려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 민심에서 그렇게 몰려가는 분들이 또 계실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2주년 지나면서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46%에서 한 52%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잘한다가요. 지지. 예. 예 잘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분들이라고 해서 또 야당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못 미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수준의 지지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예. 미디어 환경, 예. 통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유지됐다고 저는 봐요. 언론 기관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지어티그 신문, 이런 신문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리고 그 신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방송까지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종편이 됐죠. 종편 만들어줘가지고요. 네. JTBC 하나만 지금 신뢰도 1등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홍석현 회장이 줘가지고 그 뉴스룸을 중심으로 사실을 밝히는 언론으로 지금 섰죠. 나머지 두 개 종편은 어떤가요? 존재감이 별로 없죠. 방송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그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해요. 이게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서거하시기 전에 그 얘기 하셨어요. 3대 위기 이런 말씀하면서 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하셨죠. 행동해야 된다고. 예.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끄트머리에 보면 정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아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쁜 신문 보지 말고. 예, 나쁜 신문 보지 말고. 요새 이렇게 보면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죠? 그러면 댓글이 쫙 달리는데 기자들이 남을 비평하는 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기자들을 비평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메타비평이라고 그러는데 비평을 비평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기사를 쓸 수도 있고요. 글을 써서 유통시킬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지금 아주 못된 언론사들의 행태를 그 독성을 약을 뿌려서 중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나마 나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신문사들, 언론사들하고 안 싸우시는 거는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아, 예,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너무 힘들어요. 저희 해봤는데. 이렇게 대통령은 소닥 보듯, 아, 언론과 정치인은 예. 독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예. 가짜뉴스,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댓글로 응징하는 예. 이 창조적인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역시 깨시민, 예.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은 남북 화해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노무현 대통령 1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과 꼭 함께 하고 싶은 내가 10주년을 맞아서 이 말씀을 한번 시민들께 꼭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다. 오늘의 총평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제가 대통령 사실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위해서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 이사장님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저는 대통령의 순수한 도구였는데 그 제가 청와대 NSC 차장을 3년 하면서 NSC라는 게 국가 통일위기함을 담당하니까 아주 극대의 보안사항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하고 뭐 관저에 출입하는 거가 굉장히 자유로웠고 아무 때나 대통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님 그 이렇게 그 이 관저에 출입하면서 대통령께서 일요일날 같은 때 뭘 이렇게 관저 바깥에 있는 잔디밭을 혼자 내다보고 계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은 항상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그 불화,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주의자예요. 또 민주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대통령이니까 이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잘해라. 라는 그런 지지자와 국민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의 한계. 이 두 개 사이에서 굉장한 불화가 있었고 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이러한 심리적인 불화가 해소되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민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이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결국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한 민주주의 의식과 절차 그다음에 합리성에 대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때
사회가 발전하고 대통령도 힘을 갖는 건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돌이켜보니까 역시 유시민 이사장 말씀대로 이제 많이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말 이 언론에서도 포탈이 새로운 시민들의 그런 언론을 만들어내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위침을 가지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회에 제기함으로써 그것이 진정 착한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은 그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좋은 정치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걸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두 순간을 갖다가 조합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평이 굉장히 작심하시고 한 말씀. 저도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예, 예. 저는 마지막 인사 말씀을 그걸로 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캐치프레이즈가 국민통합 그거였어요. 그죠? 국민통합.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인생 내내 지역 갈등 구도, 지역 대결 구도와 싸워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님이 5.18 때 여기 오시겠다고 자꾸 그러신대잖아요. 여기 단체 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막말 5.18 망언했던 의원들 징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제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요. 노태우 후보가 여기 광주 유세를 왔어요. 그때 돌을 집어던지고 신문지를 불지르고 완전 난동이 나서 엉망이 됐거든요. 유세장이. 그러고 대구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 감정을 예. 부추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기 올 자격을 얻으려면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 망언한 사람들을. 당연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그리고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네.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장관님도 일어나세요. 이거 전 세계 토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예, 토픽.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등 돌린 민심. 얼려면 와라. 말짱 황. 얼려면 네. 와라. 정당하게 얼려면 5.18 망언한 국회의원들, 당원들 중징계하고 와라.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환영해준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고 올 거면 그대들이 여기 와서 광주 시민들의 등 밖에는 볼 게 없을 거다. 그 점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그 물병을 던지고 이것보다 그렇게 하는 쪽이 저는 국민통합을 하는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예. 현명한 광주 시민들이 그 물귀신 작전이나 지역 갈등 조장하려고 하는 이벤트에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아마 수만 명의 시민들께서 유시민 이사장님의 행동 지침을 따를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일어나서 봉하마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최후의 불호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해서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처음 구절 민주주의 최후의 불호는 이종석 장관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희는 조직된 힘입니다. 이렇게 삼창을 하면서 일부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습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